정부가 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당초 2,000명으로 예정돼 있던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특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정은 없다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으로 돌아갈 만한 하겠냐. 그 자리에 왔던 전공의들 중에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폐지돼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족한 대통령 직속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상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회의를 열고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이 비대위가 여는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인데 이번 달 말 비대위 임기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임현택 당선인이 의협을 이끌 예정입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 중에도 특히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열한뉴스TV 박지훈입니다.